나무 위키에 나 키가 174로 나온다고? 냅둬, 거기 일기장이야. 아, 야, 나 그거 변호사분 통해갖고 그거 지워버려야겠다. 나무 위키 그거 지울 수 있다던데. 내가 가만히 냅뒀더니 그냥 막 멋대로 돼 있네. 몸무게 132대. 혈액형도 AB형으로 돼. 혈액형 B형인데 지들 맘대로 돼 있어. 학교도 다 잘못돼 있고 잘못돼 있는 게 졸라 많아. 그럴까? 오늘 나무위키 탐방 한번 해볼까? 컨텐츠로. 나무위키요? 보자. 노래하는 코트. 나무위키 노래하는 코트. 87년 출생 목포시 영화중학교 남성 유튜버. 10월 10일 윤태훈. 내 거 한글도 윤 클태 불사를 훈. 크게 불살라라. 그게 이제 내 이름의 뜻이거든. 청라 이동 사는 거 맞아. 되게 잘해놨어. 키 174 아니고 키가 나 키 181이야. 이거 수정 좀 해주라. 야, 이거 수정 좀 해줘. 수정 좀 해주고 몸무게 지금 115kg야. 나 몸무게 인증한 거 카페 맨 마지막에 올려온 거 랄프야. 링크 좀 줘봐봐. 아니 나 몸무게 잰 게 있어 카페에. 막 몸무게 그 몸무게에 대한 그 개념, 키로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이 그 막 너무 몸무게를 막 너무 올려. 과하게 올려. 과하게. 과하게 올려. 과하게. 어떤 애들은 내가 180kg이래. 이게 제일 낫겠다.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몸무게 좀 재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0이었네. 110이었어. 5kg 더 쪘어 지금. 안녕하세요. 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F5 누르면 돼요. 거기 나무 이렇게 수정해 놨어요. 아, 벌써 수정이 돼? 네. 왜 이렇게 빨리 돼? 중앙초 영화 중 예고 성지고 졸업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여기 중퇴라고 써놨네. 내가 여기서 대학교까지 나왔으면 그래도 내 최종 학력은 대학. 이게 처음부터 조작한 거 아님? 어떻게 저 배가 콜라 저거밖에 안 할 수가 있지? 글쎄,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내가 살이 많이 없네. 배에 살이 많이 몰려있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일병 전역. 2010년 나 첫 방송 날이 11월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5월 11일이라고 치자. 어차피 나 뭐 연 잘 안 따지잖아. ISTP? ISTP, ISTP 맞지? 맞아요. 대한민국 1과 2의 사이에 있는 세대, 인터넷 방송인. 2010년 아프리카 TV를 통해 데뷔. 초창기는 약발방과 같은 특화된 컨텐츠와 상당한 노래 실력으로 인해 윤군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윤군이랑 노래 실력 좋은 거랑 뭔 상관이야. 아프리카 TV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페이북 TV 팟
트위치 방황생활 했다. 유튜브에 16년에 정착해서 3년 방송생활을 이어가다가 19년 영구정지 처분이 해제되어 아프리카 TV 복귀했지만 두 번째 논란으로 2021년 6월 잠적했다. 태우님 살 이제 거지면 방송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방송 더 보고 싶은데 태우님이 방송 못하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유유오유유. 그리고 저기 오사카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용 정지 3일 정지. 욕을 많이 해서. 형요 그만 일자 괜히 황제마 나올지도 몰라 힘구. 황제마 뭔 말이야? 6월 20일. 논란 그 자체였던 38살 윤군. 김정은식 시청자 관리. 관심만이 남아서 자기 목 떨어질 라브만 상태. 수금이 안 되자 컨텐츠 경매를 멈추고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장기 후방.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 휴방을 번복하는 주태의 벌. 야 이거는 거의 뭐 너무 안티가 써놓은 것 같네. 이거 좀 수정 좀 해줘. 뭐라고 수정할까요? 그냥 쭉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 상태잖아. 이거는 진짜 코어 팬들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아니야. 이런 거는 좀 어디까지만 하냐면 그냥 잘 나가고 있다 하고 그 뒤에 없앨게요 그냥 다. 그게 맞는 것 같다. F5 한번 눌러보세요. 아 오케이. 이거야. 자 아플러드는 다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했고요. 유행어. 유행어. 아 크게 웃고 싶은데 목 아파가지고.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경격한데. 다른 BJ랑 비교해보라니까. 뽀또 바로 먹어줄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하는 이거 침착맨님 거야. 네, 저거는 바로웨이 적은 거 같아요. 태우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5일 방송은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뭐해. 유행어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데 이거 솔직히 히트 맞아. 이거 솔직히 인정이야. 근데 다른 게 필요해. 내가 절대 악이야 랑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 거기까지 해줘. 아 그리고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관심을 줘. 뭐해 비음신. 그렇게 해줘. 내가 절대 악이야. 아 이거 지워버려. 얘네 이거 솔직히 이게 무슨 유행어야. 내가 절대 악이야.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 아, 또 있어.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exciting and spectacle. Fucking disgusting. NESCX. 우리 데미안. Fucking disgusting. 아니야, 그거는 유행어라고 보기 힘들어. 100개 고마워. 자, 새로운 거 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게삭스와르 피시비아르카 이스크비르 알라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and amazing and unbelievable이 없잖아. And unbelievable.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exciting and spectacle. 소리 끌게요는 유행어 맞아. 소리 끌게요는 진짜 유행어 맞지. 내가 절대 악이야? 있네. 야, 뽀또부터 지워줘. 이거 별로야. 아, 이거는 형 팬은 다 이거 유행어 맞다고. 아니야, 얘네 아니야. 이거 내수용이야. 이 유행어는 내수용이야. 모두가 알 수 있는 유행어가 돼야지. 내수용은 맞지. 내수용. 맞는데 내수용이 맞는. 내수용, 내수용. 형 팬들이 알면은 유행어가 맞아요. 아, 내수용이라고. 지우라고. 아, 싫어. 지우라고. 알 수 있는 근본이야. 아니, 지우라고. 지우라고.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이거 노래하는 코트 코트로 웃겨라에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거기서 퍼져 나갔다고. 얘기 좀 해 줘. 밑에 다 지우라고요? 다 지워 줘. 또 나무위키 수정 들어가는 거 재밌네. 새로 고침해? 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깔끔하다. 테러 희화화 논란. 코인 게이트. 형 근데 진짜 꽃도 다시 안 사려지나? 솔직히 그거 은근 품맛 좋았잖아. 중2 때 담배를 처음 폈다고 한다. 논란이 더 큼직큼직하니 좋네요. 이거를 내가 수정할 수도 있나? 네. 아, 내 바이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그거를 넣고 싶어요? BMW 1250 오너. R 1250GS 어드벤처. 그리고 혼다. CRF 1100L 아프리카 트윈 오너. 그리고 KTM 1290 슈퍼 듀크 그란 투리스모 오너 22년식 해가지고 세대 바이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가 바이크에 쓴 돈은 1억이 넘는다고 한다. BM이 고마워. 그것까지는 솔직히 코빡이 형들조차도 그닥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사회적인 또 그게 있잖아. 윤석열의 정치 성향을 따라간다. 이것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것도 지워줘. 뭐 정치 성향 이런 거.
랑케 모델이 뭐였죠? 슈퍼듀크 1290 슈퍼듀크 그란투리스모 GT. 그 어디 거죠? KTM. KTM. 뭐또? GT가 그란투리스모잖아요. 그러니까 GT 적어놓고 가로 소가로 열고 그란투리스모. 그리고 끝까지 넣어야 돼. 아 넣어줘야지. 풀네임 넣어줘야 깐진데. 그게 맞다. 고치면 나옵니다. 거기 메뉴에 이제 추가해놨어요. 메뉴에 추가해놨고 그 MBTI 밑에 자차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도 안 넣었잖아. 혼다. 아 혼다 아프리카 트윈. CLF 1100L 아프리카 트윈 DCT. 그거 풀네임 넣어줘야지. 오너. 바이크를 세 대 오 저기 소유하고 있다. CRF 1100L 괄호 열고 아프리카 트윈 2022년 10월 약발방 컨텐츠 넷상에서 만난 수기. 야 이런 거 좀 빼. 이런 그 파편 같은 거 좀 빼주라. 좀 대외적인 그런 그게 필요하지. 이게 약간 팬들 일기장 되면 안 되잖아. 4번? 그리고 나에 대한 특징이 너무 너무 간략해. 내 뭔가 입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해. 약간 좀 솔방의 신 이런 거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을 최초로 시도했으며 코트가 한 솔방 컨텐츠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 이것도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 너무 힘들지 지금 하기에는. 이거 나중에 그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보자. 근데 그렇게 해봤자 누가 싹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진짜? 네. 왜 이게 없애지는 거야? 이것도 키도 바뀌었잖아요. 새로 정해보세요. 또 누가 또 바꿨어요. 몸무게 또 늘려놨어. 몸무게를 또 늘려놨어? 네. 이거 아무나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나무의 키가. 와 진짜 짜증난다 이거. 키도 2cm 줄었네. 키도 줄여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네. 그 밑에 자차 좀 추가해놨습니다. 야 이거 한 잔만 더 주라. 혹시 여캠이세요?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미지 메이킹 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한 개밖에 안 시켰는데요. 커피를 줘 드릴게요. 바꾸는 게 의미 없는 게 나무위키는 전염장 같은 거라 자꾸 바꿈. 그리고 수정하면 수정할 사람 아이피 나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저 뭐야 변호사분 통해갖고 지워버리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또 계속 수정할 텐데. 이거 어차피 다 수정할 텐데. 아니야. 난 다 지워버릴래. 이런 식으로 점령정하고 그럴 거면은. 아니,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짜증나지.
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 거르고 본다고? 아니 그래도 어 좀 뭔가 어 이게 정확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에 저런 식으로 서술될 거면은 없는 게 낫다 싶어 솔직히. 랄프야 다 지워버려라. 다 지워버리고 내가 저 이거는 나무위키에다 공문 보내갖고 저게 없애버리자 그냥. 아니 변호사분 통해갖고 공문 넣으면 나에 대한 그 나무위키에 대한 정보는 아예 못해. 아예 할 수가 없게 해놔. 나무위키 자체. 어 나무위키 자체에서 나를 어 못 써. 신체 부분도 뭐 바뀌었는데요? 계속 바꾸네. 그러니까 저기 자 다 장난쳐놓는 식으로 해놓잖아. 어 프로필 자체가 아예 안 뜨게 돼 있어. 나무위키가 아예 안 나오게 돼 있어. 남의 양력을 자기들 멋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약간 그렇지.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어 이건 아아야? 오 좋다. 연하게 했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일반이. 맛있네. 견냅도 물결표만 유예인이야. 뭐야 물결표 물결표 견냅도 아니야 나 지울 거야. 나쁜 놈들아. 왜 키가 181인 사람을 174로 줄이고 몸무게 115kg인 사람을 134kg로 만들어. 그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아니잖아. 어. 또 지웠네. 주지길이까지 넣어놨다가 지웠네. 주지길이 몇 센치로 했는데? 롯데타워 보여준 게 낫습니다. 롯데타워 보여준 거. 아 그런 건 괜찮아. 웃고 넘어가. 팩트잖아. 팩트만 쓰란 말이야. 아, 재밌네. 나무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다. 나에 대한 그 정보들이 막 있으니까 재밌네. 뭐야 뭐 있다고 벌써 1시야. 어 코트님 130 팩트잖아요. 그런데 어, 개소리야. 몸무게 저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잰 것도 저 영상만 110kg인데. 아 몰라 그냥 알아서 생각해. 알아서 130kg은 찍어보지도 못한 몸무게인데 이게 다 내가 배에 살이 많이 몰려서 그렇지 뭐. 담배 안에 빛가요. 아 아메리카노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네. 집에서 계속 그거 단백질 믹스 커피만 마시다가 오랜만에 아메리카노 생각나서 먹었더니 아메리카노 맛있네. 그지 아메리카노가 뭐 커피물이지 커피물 그게 맞지. 아 이번에는 좀 다 나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수요일부터 방송하고 싶네. 결국은 이번 주도 4일 방송이야. 아이키 뭐지? 코트 형 어제 왜 방송 안 켰어요? 코트 형 방송만 기다렸는데 방송 안 해서 딸만 9번 쳤어요. 어제 안 킨 이유는 네가 공지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나 목소리 안 좋아. 지금 깔아서 얘기하니까 목소리 변화를 못 느끼는데 톤을 올리잖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목소리가. 이것도 그나마 좋아진 거였고, 어저께는 완전 가오갤 연두 목소리였어. 목소리 완전 알맹이 없는 느낌 있잖아. 지금 내가 저음으로 어거지로 지금 알맹이 넣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야. 계속 아팠었어. 송모띠 쟤 또 억까한다. 계속 아팠었던 거 이제 봤으면 알 텐데. 안 돼, 굳이 너한테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 네 알아서 생각해. 아니 저번 주부터 아파왔다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풀영상 댓글 보면은 이 사람 왜 자꾸 킁킁거리냐고. 나도 아픈 내가 싫다. 나도 AI처럼 노래하고 싶다. 그 다 내 목소리 소스긴 한데. 형, 우리 반에 학교에서 가장 이쁜 여자애 있는데 버스 뒷자리에서 보니까 형 방송 보고 있어서 이참에 고백할까? 같은 코바비 코스닝인데. 고등학생 여자애가 내 방송 본다고? 걔는 이상한 애인데? 이상한 애라니요? 아니 고등학생 여자애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재밌으면 볼 수도 있죠. 시청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뭔가 호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에 대한 호감.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아니야, 나 자존감 아직도 충실해. 내 자존감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자존감 하나도 안 죽었어. 단백질 커피 아직 할인 아니고 그거 이제 끝났을걸? 내가 살할 때 사지. 근데 뭐든지 경험해봐야 그게 좋다는 걸 아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있지. 광고니까. 그래서 그 옵션을 안 넣었어. 내가 판매하는 판매량만큼 내가 또 커미션 받아가는 그런 계약 조건 같은 게 아예 없었어.
아, 아직도 가래가 초록색 가래가 계속 나오네. 가래나 콧물이 좀 투명해져야 다 낫고 있다는 건데. 자꾸 밖에 나가서 감기를 옮아서 오니까 미치겠어. 마스크 하고 다니려고 이제.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밤새고 아침 9시에 병원 가가지고 이제 혈관주사 맞고 링겔 맞고 오려고. 한 시간이면 다 맞는데 뭐. 근데 그때 이제 혈관주사 맞으려다가 그냥 귀찮아서 엉덩이 주사만 맞고 왔더니 다 안 났더라고. 랄프는 면역력이 아직 괜찮지. 랄프는 잘 안 나. 아, 잘 안 걸려. 아. 가는 김에 비타민 주사도 맞으라고. 몸에 좋다는 주사 다 맞고 올게. 코로나는 열이 있어야 돼. 열이 없어서 코로나는 아니래. 저번에 병원 갔을 때 가자마자 열 쟀는데 열이 없었어. 코로나만큼 아픈 감기는 아니야 지금. 랄프 공포 게임 거 어떻든?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찾아놓긴 했거든요. 애매해? 다른 건 뭔디? 그거 형이 안 했던 저거거든요? 아니 오늘 오슈만 하고 끝낼 수 없어서 먹방하고 오슈하고 그러고 좀 말 많이 안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게 이제 공포게임 같아서. 칠라스 아트 거? 네. 저 신작 나왔어? 네. 오. 그 11층 가는 거죠? 아, 그게 칠라스 거야?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아, 다른 거야? 약발방은 안 하죠. 안 한 지 얼마 됐는데. 한 7개월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발방은? 7개월 동안 안 했다. 아, 9월 달에 약발방하고 안 했어. 그치? 9월 이후라니까. 10월, 11월, 12월, 1, 2, 3, 4, 5. 8개월 동안 안 했네. 대박이다. 약발방 없는 코트라니. 나는 CPU AMD 거만 계속 써가지고 인텔은 없어. 아, 약발방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일단은 내가 먹방을 하려면 뭐 하지? 아니 뭐 먹지? 뭐 먹을 게. 억지로 먹지 말고 이따가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먹자. 랄프야, 나 효자수 좀 갖다 줄래? 몸이 또 두드러기 올라오려고 한다. 면역력 안 좋아져서 진짜 큰일 났네. 아픈 얘기 계속하면 좀 지루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지금 면역력 안 좋아져가지고
손이 엄청 가려운 거야. 어제부터. 여기 시계라인 있잖아. 시계라인 위로 그냥 손 자체가 너무 간지럽더라고. 약간 열감 있고 붓고. 이게 면역력 떨어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거든. 손이 엄청 가려워. 무슨 무좀 걸린 것 마냥. 약간 대상포진 같은 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통풍이랑은 관련 없어. 콘스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가스레인지 불을 최대치로 켜놓고 손을 굽고 있었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어제랑 오늘이랑 손 위로 손목 위로 막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더 간지러운 거야. 잠도 못 자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스레인지 최대로 켜놓고 손 굽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몸 이게 근데 진짜 그 뭐냐 무좀 같은 것도 라이터가 직방이야. 발에 약간 무좀 느낌이 있어. 막 계속 간지러울 때 그냥 라이터로 지져버렸거든. 터보 라이터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딱 라이터를 끄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안 간지럽더라고. 그게 개 신기해. 당뇨 증상이랑은 다르지. 당뇨 증상은 이제 다뇨, 오줌을 너무 많이 누고 자주 누고 이제 오줌에 거품이 엄청 일어나고 또 다갈 엄청 갈증을 많이 느끼고 뭐 그런 거지. 그 만성 피로 이런 게 당뇨 증상이고 지금 내가 겪는 건 이제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라서 약간 대상포진 같은 느낌이라서. 무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오늘의 이 저 상차림 비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차림 비용은 6,000개만 받을게요. 6,000개만. 근데 이제 뭐 지금 벌써 5,000개라서 1,000개만 더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상차림 비용은 6,000개입니다. 예. 아파도 상을 차리는 그 아파도 아프면은 내 생산성이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파서 방송이 그날도 재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받는 건 꾸준히 받아야지. 여러분들 출근해도 아, 요즘 우리 카페 야쿠 자료가 많이 올라오네. 역캠들 춤추는 거 이런 거. 와. 다들 손님 확보하면 팬트리 가겠지.
아니 근데 팬트리나 그 뭐지 팬트리 말고 뭐라 그러지? 올리팬즈 이거 거진 포르노 사이트처럼 됐어. 마냥 좋게는 안 보이더라. 처음에는 나도 그냥 아뭐 그냥 자기 어떤 섹시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냥 쉬운 길로 가는 거 같아. 약간 느낌이. 내가 원래 그런 거 비판을 안 하잖아. 그냥 내가 어느 순간부터 뭐 솔직히 약간 직업에 귀천 없다고 비판을 안 하긴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게 안 보이더라고. 거진 그냥 포르노처럼 됐던데. 좀 섹시한 짤 같은 걸 남기는 게 아니라 뭐 거진 막 약간 자위행위 이런 거를 막 그냥 유사 성행위 이런 걸 하던데. 그거 근데 뭐좀 너무 수위가 세더라. 누구라고 내가 딱 집어서 말 못하지. 근데 어차피 성인물이잖아. 아니, 성인물이긴 한데, 그게 약간, 선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너무 졸라 노골적이던데, 그냥, 그냥 나는 솔직히 포르노라고 생각해, 그게. 올리팬즈랑 팬트리는 진짜 씹음지 아니암? 아니암? 아니, 영상이 개더러워. 너무 더러워, 영상이. 그거를 내가 우연찮게 이제 내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게 아니라 우연찮게 다른 계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DC 보다가 알게 돼갖고 보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성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완전히 그냥 포르노 같던데. 우연찮게 볼수 있지. 우연찮게 본 거야, 진짜. DC 실베 보다가. 실베 보다가 보게 됐어. 바로 잘렸어. 새벽에 올라온 거. 아니, 뭘 그렇게. 아니, 내가 뭐. 용두질 한방 시원하게 그냥 한발 빼려고 야동 사이트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야동 사이트 들어갔다고 하지. 근데 진짜 우연찮게 보게 됐다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그냥 화보, 누드 화보? 뭐 누드 화보는 솔직히 뭐 그냥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뭐 그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내가 들어가서 보게 된건 뭐냐면 멘트도 그냥 야동이야. 야동이야, 야동.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지. 와, 씨, 수위가 미쳤네. 나는 모르고 있던 거지. 그 정도 수위인지는 몰랐던 거지. 그나마 그냥 이제 꼭지를 이렇게 가리고 약간 춤추고 좀 이제 아프리카에서 허용이 안 되는 약간 팝콘 TV 정도의 수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봤던 거는 완전 그냥 야동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얼굴 까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직접 성기에 막 삽입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수위는 아닌데 딱 그걸 그냥 가려놓은 거야. 모자이크 처리해놓은 정도. 그래서 이게 약간 그쪽으로
법도 궁금하더라고. 아, 이게 허용이 되나 우리나라에서? 어. 아, 법이 바뀌었어.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야, 그러면 아싸리 그냥 AV 산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꿀통을 왜 안 하지? 법 안 바뀐 거 아니야? 그런 거 법 바뀌는 건 되게 민감한 요소여가지고 막 어머니 연대 무슨 여성가족부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유출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돈 몇백만 원 쏜 사람들한테만 보내주는 몇 개 안 되는 그 영상을 갖다가 유포가 돼갖고 그런 식으로 유포된 게 아닐까? 어, 내가 봤을 때 유출 같아. 그 비밀 영상을 받은 사람이 유출한 것 같아. 어, 그치, 팬만 보게 한 건데. 그지, 그지. 그래서 요즘은 돈 벌려면은 그냥 인방을 해갖고 팬을 좀 모은 다음에 바로 팬트리 올리팬즈 해가지고 돈 바짝 땡기는 게 그게 맞나 봐. 아, 몰라. 내가 봤던 영상이 정확하게 무슨 영상이라고는 내가 얘기 못하는데, 나도 원래 진짜 그런 거 편견 없고 그랬는데, 어, 막 내가 역캠 막 저열하다고 막 욕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보게 되고 나서부터는 올리팬즈, 그리고 팬트리, 이거 하는 사람들은 좀 쓰레기처럼 보이더라. 어. 약간 좀 편견이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모르겠어. 아무튼 그 플랫폼 하는 사람들은 좀 온리팬스는 거의 팬트리는 문구노출까지 다 담배 의상이한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런 거 볼 바엔 나도 야동을 본다는 마인드야. 근데 개더럽더라고. 멘트 치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그냥 야동이야 그거는. 어, 거의 그냥 그지. 그것도 야동의 한 종류인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는 뭐 서양이나 이제 일본 거를 보는데. 어.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 좀 신기한 거지 나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고 뭐 내 그런 그 법 국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갖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뭐 100만 원을 받고 그 영상을 보낸다. 이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진짜 정말 쉽게 돈을 만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길로 승부를 안 보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송 실력으로 자기 방송의 능력 그냥 그런 자기 어빌리티로 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빌리티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편법을 쓰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어쨌건 방송을 해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는 말이야. 사회에서도 똑같지. 막 주변에 몸팔기도 하고 막 조건도 뛰고 막 되게 노래방 도우미하고 막 별별 그런 화류계 쪽에서 다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 최저시급 받으면서 카페 알바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자기 정도를 넘지 않는 그런 젊은 여자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약간 좀 그런 쪽의 여성은 그냥 바로 거르는 게 맞다. 뭐 그런 편견이 생기더라고. 여긴들 다 걸러. 그래서 나도 약간 아니 여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땜빵아 여캠들 중에서도 그거를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끝자락까지 간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좀 바뀌었어 여자를 보는 또 그게 열심히 사는 여자가 좀 더 그 내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 이제 라이프 스타일 맞고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 그게 멍청한 거 아닌가요? 뭐 윤대영이도 노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멋져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아무튼 그래. 그런 편법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도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기울었어. 과거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그지 과거를 너무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된 거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뭐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몸뚱아리 노출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게 정말 좋아 보이지 않더라 라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 새벽 4시 넘어갖고 뭔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배고프네 지금 뭐 배달을 하나 시켜놔야겠다 아니 이 시간까지도 마라탕을 한다고? 마라탕 못 참겠는데? 아 마라탕 마렵네
마라탕 말고 뭐가 끌리는 게 없네. 마라탕 가자, 마라탕. 여기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 마라탕 집이네. 바로 시켜줄게. 나 마라탕 좀 고를게요, 여러분들. 전자녀로 나한테 얘기해줘. 뭔가 할 말 있으면 나 채팅창을 못 보거든. 마라탕을 좀 골라볼게. 배추, 숙주, 청경채. 고구마 떡, 솔방울 오징어, 얇은 두부피, 연근, 푸주, 건두부, 감자, 비엔나, 소시지, 피시볼, 새우 완자 피시볼, 두부 피시볼, 새우. 최대 15가지밖에 안 된다고? 뭔 이런 마라탕이 있어? 가 모님 에드벌룬 11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뭐야 이거? 숙주 중간 유부 청경채 가자. 잠깐만. 그러면은 계획이 없어요. 먹는 거에 개재시민 남자 쿤척자 임대모. 아니 근데 원래 마라탕 고를 때 시간 많이 걸려. 아니 원래 마라탕 고를 때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마라탕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르지. 그냥 문질문질 딸깍 이걸로 시키는 게 아니야. 뭘 먹을지 봐야 돼. 비엔나랑 프랑크 소시지 빼버려야겠다. 새우, 유부. 고구마 떡 더 추가. 고구마 떡은 랄프가 좋아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방울 오징어. 그건 맞죠. 두부피. 연근. 3만원 돌파. 건두부. 연근은 그냥 기본으로. 흑목이 버섯. 흑목이 버섯. 푸주. 새우. 와, 뒤진다. 35,000원. 바로 시켜줄게. 개빡세게 넣었어. 지금 토핑 미쳤어. 아, 꺼버러우 노노. 기름에 튀긴 건 좀. 이것도 몸이 안 좋은데. 마라탕도 몸이 안 좋아. 근데 거기다 꺼버러우까지? 안 그래도 지금 면역력 안 좋은데 염증 졸라 올라올지도 몰라. 꺼버러우 안 시킬 거임.
헐, 4,000원 할인 쿠폰 들어가네. 대박. 4,000원 개이득 봤다. 35,000원짜리인데 31,000원으로 시킬 수 있음. 근데 원래 마라탕은 한 3만원 이상으로 시켜야 돼. 마라탕 매니아들은 알텐데. 맵기 단계는 3단계로 시켰어. 여기 5단계까지 있는데. 감기인데 마라탕 괜찮나요? 오히려 이제 이 식도에 타격을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래를 다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뭔가 건조하고 칼칼한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하나의 민간요법이에요. 마라탕 치유법. 감기는 마라탕으로 치유하세요. 이것이 약간 이열치열이나 소주에다가 이렇게 그 고춧가루 뿌려갖고 먹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되지. 꼬바로우는 했어? 꼬바로우 안 시켰어. 꼬바로우가 진짜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나도 몸에 안 좋은 걸 시키면서도 아 이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나는 탕후루 안 먹잖아. 탕후루랑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 나는. 탕후루,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진짜 몸에 최악인 거. 그것까지는 내가 안 시켜. 꼬바로 미쳤어. 그냥 꼬바로 갖다 쫙 짜잖아. 기름 뚝뚝 흘러. 거기다가 설탕 덩어리인 그냥 그 소스 이렇게 묻혀갖고 기름과 설탕에 범벅된 찹쌀 옷을 입힌 돼지고기를 먹는 건데 그게 몸에 좋겠냐고. 꼬바로우는 나는 안 먹어. 그러면서 치킨을 왜 먹냐고. 치킨은 그래도 좀 이제 꼬버로우에 비해서 치킨이 오히려 더 낫지. 단백질 함유도 더 많고 당 수치도 덜하지. 치킨이 오히려. 뭔 개놀리냐 그러는데. 개놀리 아닌데. 아니 꼬버로우랑 꼬버로우 vs 치킨 뭐가 더 몸에 안 좋을까? 둘 다 몸에 안 좋은 건 맞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 수치 그리고 먹고 나서 당 쫙 스파이크 찍는 그 고점이 꼬버로우가 훨씬 더 크다니까. 아니 맞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딱 그거야. 여러분들이랑 나랑 지금 무슨 지금 의견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나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너 담배 피면서 1mm짜리 1mm 담배 얇은 거 피면서 몸에 좀 덜 나쁜 걸로 핀다는 게 말이 돼? 어쨌건 몸에 안 좋은 건데 미친놈아.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mm가 6mm보다 좀 덜한 건 사실이야. 어?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게 몸에 좋다고 한 게 아니잖아. 어? 치킨이 몸에 좋다고 한 게 아니라고 나는. 어? 그나마 담배를 피겠다. 근데 1mm를 피겠다. 이거야. 그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꼬버로우랑 치킨이랑 뭐가 더 몸에 안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치킨이 몸에 좋다는 식으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네.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반기를 드냐면 멍청해서 그래.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되게 좀 멍청하고 전능한 대갈박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굳이 채팅을 치지 않는 거야. 동의하기 때문에. 멍청하니까 그런 거지.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겪고 또 이제 그런 통찰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람이 다 있어. 아직 멍청해서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방송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시바우 쿠나마샤 아이스크림 허건날 빨아 마라탕 처먹어 허건날 방구석에서 동대 온갖 기름진 거 다 처먹어 넌 이게 담배의 미리냐의 전라 속이의 경의 기름. 코코넥 너도 한번 블랙 맛 좀 볼래? 민주주의 맛 좀 볼래 너? 둘리 손가락질 한번 맛볼래? 아니 대화가 안 통하는데 자꾸 저렇게 어거지 쓰니까. 대답을 해봐 코코넥. 너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봐. 내가 알아먹을 만큼 얘기해줬는데 끝까지 반기를 든다고? 아니 먹방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먹기 위함인데 내가 그 중에서 무슨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죠. 사랑합니다. 아니 양배추를 삶아서 완전 건강식으로 채식을 하겠다라고 나는 공표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꼬버로우는 왜 안 시켜 먹냐. 근데 꼬버로우까지 먹으면 너무 헤비하다. 나는 이 말을 하다가 야 꼬버로우 안 먹는다고? 야 그럼 너 치킨 왜 먹냐? 먼저 채팅장에서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치킨이랑 꼬버로우는 다르지. 지금 마라탕을 시켜 먹는데 꼬버로우까지 같이 시켜 먹으면 너무 헤비하다. 어? 그 얘기를 한 건데. 꼬버로우 진짜 안 좋은 건 팩트야. 진짜로. 근데 이제 먹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있잖아. 코코넹이라는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지. 아니 먹방 안 하냐고 물어봐서 오늘 먹방 하냐고 먹방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마침 또 출출하기도 해서 먹방 섞어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먹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해버리니까 나는 진짜 답답하지.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우리 토론을 해보자. 자 봐봐. 튀김 음식 최악. 나는 튀김 음식 최악은 솔직히 꼬버로우야. 그 다음이 탕수육. 그 다음이 양념치킨. 그 다음이 후라이드. 튀긴 고기라고 하자. 그 다음이 돈가스. 후라이드나 약간 강정. 왜 꼬버로우가 최악이냐면 꼬버로우는 만들 때 그 과정이 미쳤다니까.
다시는 못 사먹게 해드릴게요. 마라탕집에서 이거 3장을 8,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8,000원이면 꺼바로 파티도 할 수 있어요. 전분에 물을 붓고 완전히 가라앉으면 물만 버려줘요. 신기한 느낌. 중국인 사람인데 혼자 이렇게 재밌는 거 같아요. 요 정도 점도가 되면 돼지 등심에 묻혀주세요. 기름 콸콸 꺼바로 붕덩 넣어주면 98%는 완성이에요. 꺼바로는 소스가 중요하죠. 설탕, 간장, 식초 딱 세 가지만 넣어줘도 식당에서 파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맛이에요. 정말 많아 보이죠? 지금 이게 3,000원도 안 돼요. 이래도 사 먹겠다고요? 이게 전분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기름을 엄청 머금고 있어. 그냥 보통 튀김옷 같은 경우는 기름이 튀김옷에만 스며드는 느낌이야. 근데 꺼버로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기름으로 범벅돼 있어. 진짜로 뒤져. 이건 혈관 막혀 뒤진다니까. 어, 절어 있어. 기름에 절어 있다고. 아, 엄청 맛있지. 아니, 내가 맛없다 그랬어. 맛으로 치면 꺼버로우 솔직히 훌륭하지. 웬만한 탕수육보다 더 맛있지. 근데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어차피 튀긴 건 몸에 다 안 좋지만 그 중에 꺼버로우는 기름의 함량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야. 어. 어, 그렇지. 기름도 기름인데 당이 뒤져. 그게 기름에다가 범벅된 거를 그대로 기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소스까지 부어가지고 적셔서 그냥 푹 스며들게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꿔버러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양념이 다 스며들어 있어. 근데 그 양념도 전부 다 올리고당, 설탕, 어, 간장, 식초 뭐 이런 거라서 거기다 이제 약간 좀 전분기 있고 꾸덕꾸덕한. 그러면 그 소스가 약간 점도가 강한 소스면 더 많은 소스를 먹을 수밖에 없어. 더 뭉치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꿔버러우가 최악이라니까. 튀긴 고기 최악은 꿔버러우야. 뒤져 이거. 어, 당 스파이크 찍는 게 꿔버러우. 그 다음이 이제 탕수육. 왜냐면 이제 튀김옷의 차이가 있지. 어, 기름을 그래도 좀, 탕수육은 기름을 좀 그래도 이렇게 털어. 그리고 옷 자체가 밀가루, 이제 튀김가루, 이제 이런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안까지 기름이 촥 스며들진 않아. 어. 그지? 그리고 이제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이제 투라이드랑 똑같은데 양념에다 이제 버무려버리기 때문에. 어. 양념치킨 닭강정이지. 이게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후라이드. 어. 삼계탕은 좋지. 삼계탕은 진짜 괜찮아. 왜냐면은 삼계탕에다가 기름을 넣진 않잖아. 그냥 삼계탕 그 닭이 가지고 있는 그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닭 기름이 나오는 거지. 어. 첨가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봐야지. 뭔 말인지 알지? 예. 네. 당도 좀 덜하다. 이로써 마라탕에 왜 꼬버로우를 안 먹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긴 여정이었네요, 여러분들. 마치 이게 살찌고 뚱뚱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야. 원래 메시지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메시지였어. 근데 그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게 이제 메신저가 좀 별로여서 그런 거지. 어, 말하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어, 건강이랑 일도 관련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제 좀 설득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으면서도 좀 부담되는 애들이 이제 탕후루 같은 애들이 진짜 제일 부담스럽고 아이스크림 부담스럽지. 아이스크림 탕후루 얘네들 엄청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제로가 아닌 음료는 이제 좀 뭔가 거르게 돼. 그래서 배달 음식 겁나 시켜 먹거든요. 방송 안 할 때 휴방일 때는 집에서 그냥 안방에서 퍼질러 누워 있을 때 세 끼를 다 이제 배달을 시켜 먹기 때문에 엄청 시켜 먹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로 주는 그 음료수가 막 1.25리터짜리 콜라를 줘. 그거 그대로 놔둬. 냉장고 그대로 있어. 재료가 아니면 안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서 부담스러운 거 이제 진짜 재료가 아닌 당. 좀 무섭고. 또 기름에 절여놓은 거. 아닌 음료수 먹으니 설탕 덩어리 같아. 어 맞아 맞아. 기름이 아닌 것들. 아까 그러니까 기름으로 완전 그냥 범벅을 해놓은 것들. 그 좀 무섭고. 그 초콜릿 과자 무섭고. 빵 빵도 무서워. 특히 던킨 도너츠 그리고 도너츠에다가 이제 슈가 뭐지? 슈가 파우더 졸라 묻어있는 던킨 도너츠 슈가 파우더 그리고 안에 딸기 잼 졸라 꾸덕하고 끈적끈적한 거 개맛있잖아 그거 개단 거 그거 이제 들어있는 그 도넛 뭔지 알지? 딸기 잼 수북하게 들어가 있는 슈가 파우더 덕지덕지 묻은 푹신한 도넛 그거는 그냥 뭔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아, 저거 입에 넣고 저걸 먹으면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정도로 좀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또 안 먹어. 살이 이렇게 쪘지만 돼지고기집에서 고기 구운 기름으로 마늘 구워서 먹는 거 살 존나 찌는 거래요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정말 최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 돼지고기 기름 라드에다가 그 뭐 마늘 이렇게 그 구워 먹고 마늘 그렇게 절여가지고 먹는 거는 그거는 몸에 안 좋은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먹방을 아싸리 하고 그러고 예 그러고 콘텐츠를 차분하게 하죠. 도착 예정 시간이 2시 35분이긴 한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일찍 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 1층에 있는 마라탕 집이야. 이번에 새로 생긴 집이라서 배민원으로 시켜둬요? 아니 저기로 시켰어. 그 뭐냐 저 여기요. 아 저는 또 마라탕 먹을 때 그 소고기 양고기 일절 안 넣어요. 예. 내가 토핑 시킨 게 뭐냐면 숙주, 배추, 청경채, 고구마떡 이건 랄프 좋아하는 거 솔방울 오징어, 두부피, 연근, 감자, 건두부, 푸주, 피시볼,
새우 한자 피시볼, 두부 피시볼, 새우, 유부, 고구마 떡, 솔방울 오징어, 아까 나왔지? 두부피, 흑목이 버섯, 건두부, 푸주, 뭐, 새우.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 쿠팡이 주도 배달비 와우 회원 무료라 배민도 경쟁 붙어서 배달료 무료예요. 10대 지영아 참고. 당면은 안 넣었어. 당면 싫어하는 이유. 이것도 내가 좀 예민한데. 당면을 면발을 빨면 마라탕 국물 자체가 되게 알싸하고 매워. 그래서 입 주변에 튀어 면이. 그래서 이 특히 나는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막 매운 거 같은 거 이제 입술 주변에 이렇게 묻으면 그게 좀 되게 별로야. 닦으면서 먹으면 되긴 하는데 면은 좀 그렇지. 그래서 면을 안 먹어. 입술 주변에 묻는 게 싫어. 아, 찜닭 당면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면은 그냥 칼국수, 우동, 맑은 거 있잖아. 짜장면, 이런 거, 라면, 소바도 좋아하지. 우동면은 치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취향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마라탕 시킬 때 좀 취향 안 맞으면은 좀 그렇지. 마라탕에 그 들어가는 그 소기름이 그게 진짜 난 너무 싫어. 20대 여자가 초등학생 계획사 그것도 넣어놔야겠다. 이따가 할 거. 오늘 할 거는 간략하게 적어봤어.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20대 유튜버 칼부림 사건, 50대 유튜버 칼부림 사건, 그리고 맨스티어 논란, 그 챔스 4강 레알 미넨 어제 있었던 경기, 그리고 이제 사회면에서는 이거 네이버 라인 사태도 괜찮다. 피시방 칼부림? 또 미쳤다. 아, 또 칼부림. 피시방? 죽었어? 아니야, 살아있어요. 피시방. 피시방 칼빵 맞네. 20대야? 20대는 모르겠어. 특징이 뭐야? 이 피해자 특징이 뭐야? 피해자 특징. 형, 퇴근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면에 50대 유튜버, 20대 여성 이런 게 있잖아. 네. 팸코인이라고 해주시죠. 팸코인. 네.
퇴근하고 PC방 갔는데 날벼락 마지막 100코인 죽을 뻔한.